C의 3에서 어떤 거 배웠나요? 생일 축하하고 C의 3한 기록이 없네요. 했다고? 테스트까지 다 했다고? 테스트요? 예. 아니요, 테스트까지 해야 됐어요? 스피킹 녹음까지 다 했다고? 다시 시에 3호. 자, 그래서 생일을 축하하는 표현.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오케이. 그래서 happy의 뜻은 오케이. 단어의 happy 나오던가요, 안 나오던가요? 그래서 무슨 뜻이던가요? 버스데이는 생일. happy의 뜻좀 다시 알아오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생일을 축하하는 표현.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오케이, 여기에 이 친구 보이네요. KH 가지고 있는 소리. This. 중에서 무. 어. 드 됐네요. D는 드, A는 에, Y는 E. 그래서 요까이 소리 얘는 Happy birthday. 이렇게는 birth. 이렇게 축하받은 적 있어요? 네? 되게 축하받은 적 없어요? 생일 축하한다니까. Thank 엄마가 you. Happy Birthday 했으니까 지환이가 뭐라 그래요? Thank you, Mom. Thank you, Mom. Thank you, Mom. 그래서 이 친구 어유 또 있네. 오케이, 얘도 반갑고, 그렇지? 얘도 반갑고. 그래서 TH는 데스. 중에서 드. 땡 Thank you야, Thank you. Thank you야, thank you야. Thank. 에. Thank 못 된다 그랬더라. 응. 그래서 다 합쳐서. T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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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뜻은 뭐지? 고마운. 고마운. Thank you, 아니. Mom. 감사한하고 고마운은 똑같은 뜻이고. 알아오시고요, 제대로. 네? Thank you.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This is like for 그래서 you. 그래서 for 뜻은 뭐지? 프로 이유는 뭐죠? 위한 거야? 응? 널 위한? 프로 이유가 무슨 뜻이라고요? 널 위한? 맞네. 널 위한. 그럼 프로는 무슨 뜻이야? 위한? 뭐 무엇을 위한? 프로의 뜻은 맞췄네요. 프로. This. 이걸 얘는 비동사. 이다 있다. 이다 있다. 중에서 둘 중에 뭐지? 이다. 오케이. 그래서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이것은 for you. 너를 위한. 어떤이네 이거 어떤 for you의 뜻이 뭐니까 너를 위한 이니까 무슨 시 덩어리야 어떤 시 어떤 선물 고마운 선물 어떤 선물 너를 위한 선물 그래서 for you는
너를 위한 이란 뜻이니까 너를 위한 선물 이런 표현 만들 때 쓸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무슨 시동물이고 하나 씨? 아, 어떤 씨? 어떤 시동물이고 어떤 씨 앞에 뭐 있으면 비동사 있으면 뜻이 어떻게 바뀌어? 어떻다? 어떻다로 바뀌죠. 그래서 this 이것은 너를 위한 것이다. 예,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쓰는 말이죠? This is for you. 생일을 축하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야? 생일인 사람이 말하는 거야? 생일을 축하하는 사람이. 생일을 축하하는 사람이 뭐 할 때 쓰는 표현일까? 선물을 낼 때. 선물을 뭐? 선물을 줄 때. 그래, 선물을 줄 때. 됐습니까? 선물 줄 때 뭐라 그런다?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오케이. 그래서 지원이 생일이 언젠데? 4월 1일이요. 얼마 안 남았네. 하필이면 만우절이네. 그래가지고 애들 안 미워요. 그래서 화났어? 예. 저번에도 익숙해요 이제. 이제 익숙해졌어? 네. 그래서 여기 지원이는 This is for you 할 때 this가 뭐였으면 좋겠어? 누군가가 지환이한테 This is for you 할 때 this가 뭐였으면 좋겠냐고. 선물이요. 그러니까 네. this가 무엇이었으면 좋겠냐고. 선물이요. 아니 선물 네. 종류가 많잖아. 네, 포켓몬 카드요. 뭐라고? 포켓몬 카드요. 어, 포켓몬 카드 뭐 이렇게 주면서 지환이한테 뭐라 그러면 좋겠다.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라고 네. 누군가 말해주면 좋겠죠. 유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무엇이란 질문과 너라는 대답은 서로 잘 어울리나요? 아니요. 누구? 누구라는 질문과 너라는 답은 서로 잘 어울리나요? 잘 어울리죠. 그러면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니? 이건 누굴 위한 거니? 어, 이건 널 위한 거지. 이건 누굴 위한 것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Who this is you? 오, who 여기 읽어봐. This is 그럼 어떻게 하면 묻는 느낌 들까? Is this? 그래 남아있는 건 아무 안 맞았으면 되겠네. For you. 그래서 이런 질문 하고 싶으면 영어로 뭐라 하면 되겠다. Who is this for? Who is this for? 이건 누굴 위한 거야? Who is this for?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This is for you. 물어봤더니 Who is this? Is this? For.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것은 이것은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니? 오케이. 그래서 물어봤더니 Who is this for? 그렇지. Who is this for? 했더니 대답이 This is for you. 와우, 지환이 전번보다 훨씬 잘한다. 오케이. Thank you, father. Thank you, dad. Father 해도 되고, thank you, dad. Thank you, dad. 이거는 생일 축하해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생일인 사람이 말하는 거야? 생일인 사람이. 생일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말하는 아빠한테 고마운데. 왜 고마울까 지금? 선물해줘서. 아빠가 아빠가 뭐라고 말씀하신 거야 지금 방금 전에? This is for you. 그랬더니 와우 포켓몬 카드야, 그렇지? 그랬더니 네. 이제 지원이가 뭐라 그래? Thank you, Dad. Thank you, Dad. 오케이. 축하하고 감사하고. Thank you. 고마울 땐 뭐라고 한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You're welcome. You're welcome. You're welcome. Okay, you're는 뭐의 줄임말이야? You are. You are의 줄임말이죠. Okay, welcome의 뜻은 뭐예요? 천만에? 천만에? Welcome의 뜻도 정확하게 다시 알아오시고요. 네? Happy의 뜻도 정확하게 다시 알아오세요. Okay.